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상반기 평균적으로 가장 성과가 좋았던 재테크 수단이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나 금, 채권 등 다른 자산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코스피 지수의 경우 지난해 연말 대비 15% 정도가 오르며 3,30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도 부쩍 활발해졌는데요. 오늘 이슈인사이드에서는 하반기 주식시장을 움직일 핵심 변수와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논의해봅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지난 한 주를 보면 역시 정치의 시즌이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이 주제로 시작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무대에 올랐습니다. 야권 주자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요. 여당도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치권은 바야흐로 대선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4개월 만에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현 정부를 부패, 약탈 등 다소 거칠게 들릴 수도 있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정권을 교체하겠다 했고요. 또 국민의힘과 철학이 같다는 말은 했지만요. 입당 여부를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는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고 달랐습니다. 정치인이고 대선 후보로서의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 검증도 시작될 텐데요. 네. 차차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자회견 와중에 우리 대구 경북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지지가 높은 이유를 묻는 데 대한 대답이었는데요. 윤 전 총장은 대구 경북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시는 건 이 지역 연고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보다 지금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좀 똑바로 세워달라는 취지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많이 지지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4년에 대구로 좌천돼 왔잖아요. 그때 당시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를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힘을 줬다면서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정치적인 감정이나 이해보다도 이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법과 절차 위배되지 않는 걸 했다면 이런 부분을 더 높이 사는 성향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윤 전 총장이요. 정치를 공식화하기 전에 지지도가 높기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수사를 지휘했던 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 넘어야 되는 산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왔는데요.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적 제휴 선택인지 여론은 아직까지도 높습니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여 명이 있었는데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행정 또 외교 정치적인 경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사람을 모으는가를 보면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현실 정치,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제가 기본적인 실수 없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험은 쌓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당사자도 전문가의 조력을 본인이 나아갈 그 힘의 동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인사들과 함께하냐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보 라인을 제외한 사실상 외부 1호 인사가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인데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석준 전 실장은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창조경제 정책을 수립 추진을 주도를 했고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활약한 후에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주택시장에 대한 공격을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이석준 전 실장과 함께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제 전 감사원장이 됐죠. 사퇴했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대선 출마에 나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정기관의 장이잖아요. 상징성이 있는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바로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오는 걸 두고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윤 전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최고 지휘자가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가 있지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를 하긴 했지만 이렇다 할 언급이 없긴 하지만 두 명 다 중립성, 독립성 논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요. 중립성이 필요한 현직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을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 포함하는 행태에도 좀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도 많이 와닿았거든요. 일부 언론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 역할을 했다는 데는 언론 매체들도 좀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민주당도요 대선 후보 예비 등록을 마감을 이제 했습니다.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양한 후보를 검증을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대선을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본질을 흐리지 않는 이 네거티브가 없는 이 건강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 대선 레이스가 앞으로 쭉 펼쳐지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일만의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여태까지 선거를 보면요. 언론이 선거 과정의 내용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각종 혼탁함을 다 만들어 놓고 스스로 비판하고 하는 그리고 반성도 잘해요. 네. 그렇지만 새로운 현상은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안 그러길 바라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와 경북 지역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에 해당하면서 기존 방역 조치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행 기간이 있긴 하지만요. 아슬아슬한 부분도 여전합니다. 사적 모임은 14일까지 8인까지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요. 다중 이용 시설 운영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유흥 주점이나 노래방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유흥 시설 특별 방역 대책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대구와 경북은 확진 환자 증가세가요. 1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요. 사회적 거리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확진 급증세가 좀 우려스럽다 이런 판단 때문인데요. 이 방역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이 수도권 일이 남의 일은 아니겠죠.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도 지난주 대형마트 관련된 방역이 도마에 올랐죠? 지난달 26일에 대구의 한 대형마트 직원이 확진이 된 이후에 이 직원의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까지 그리고 N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대구시가요. 그래서 지난달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이 해당 마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으라 이런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후에 이 마트 일대로 검사를 받으려는 긴 줄이 늘어서면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여기가 더 거리 두기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통은 최근에는 아주 밀접 접촉자라고 판단이 되면 검사를 하게 하거나 격리를 시키거나 했는데 네. 이번에는 왜 이랬는지 대구시 행정이 도마에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확진 발생 현황을 알리고 검사를 권고하는 것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요, 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QR코드로 뭐 출입자 명부를 만든다던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뭐 주차장이나 출입구 앞에서 발열 체크하는 게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보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해당 마트가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에 있는데 하루 결제 건수가 5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기간도 길고 결제 건수도 보면 사실 방문자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방문자에게 검사를 권고하면서 이런 북새통을 대구시가 자초했다 이런 비판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부랴부랴 유증상자만 검사를 받으라고 다시 재난문자를 발송을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되기 전에 검사소와 인력을 충분히 늘린 다음에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면 좋았었지 않았을까.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 이런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 방역에 관한 한 가장 경험이 많고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지자체도 우리 시민들도 여전히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우리 문화가 대체로 술에 관대한 편인데 많이 동의를 하실 텐데요. 이제는 금연 정책만큼 금주 정책도 잇따라 마련돼서 시행이 됩니다. 오전 7시에서 밤 10시 사이 주류 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매체가 TV에서 IPTV, DMB 등 여러 매체로 늘었습니다. 주류 상품 명칭이 들어간 광고 노래나 음주를 권장하는 노래와 광고는 아예 사용을 할 수 없고요. 또 주류 회사 영업용 차량 외에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역 승강장에는 술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애들도 있고 네. 미성년자들 있으니까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긴 해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요.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자체가 조례로 관할 구역 내에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요즘에 집합금지나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실내보다 실외로 나가서 이 다수가 음주를 즐기는 게 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 공공장소 음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서울시는요, 이 공공장소 금주에 관한 정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좀 있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문가들 만나서 뭐 어떤가요 물어보고 해외의 사례 또 참고해서 이렇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금주 정책이 있는 나라 168개 중에서요. 102개 나라가 거리나 공원에서 음주를 제한합니다. 이제 슬슬 해가 져도 밤이 덥잖아요. 탁 트인 야외로 나가서 시원한 맥주 한 잔 낭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민들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강 인근 공원에서 종종 맥주를 마시곤 했지만 과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하다 이런 응답도 있었고요. 음주구역을 일부를 지정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심야에만 음주 행위를 금지하자 이런 시민들의 절충안이 나왔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요 금연구역을 처음 지정하고 할 때도 사실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나라가 담배는 왜 팔고 담배 세금을 왜 걷냐 이런 불만 많았지만 결국 차츰 적응을 했고 자리를 잡아갔잖아요. 대구의 대표 축제 두류공원의 치맥 축제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만 개인의 기호와 다수의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 이런 요소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제도를 제안하는 걸 보면 분명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네. 그래도 충분한 논의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달빛 내륙철도가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서로가 각자 내 덕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각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요. 아직 가야 할 길은 짧지도 편하지도 않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건설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광주 그 사이 10개 지역을 잇는 200km가량의 달빛 내륙철도는요. 지난 1999년에 국가기관 교통망 중장기 계획에 처음 포함됐지만 논의만 계속 이루어지다가요.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4월에 초안이 발표됐을 때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탈락을 의미하는 검토 사업으로 분류가 됐지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막판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가 다시 확정 사업이 된 것은요. 이 사업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나서서 한 목소리를 냈고요. 또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서 결국 이것이 성과를 냈습니다. 거의 참여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물론이고 여러 분야에서 다 모두 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 개인적으로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 제일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예, 그렇죠. 이렇게 다들 기대가 많은 것은 기대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달빛 내륙철도는요, 대구와 광주를 한 시간대에 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국내 철도가 남북 위아래 방향이 위주인데요. 달빛 내륙철도는 우리나라를 가로로 가로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적 교류는 물론 물적 교류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도 분명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잠깐 하는 신용을 하기 위해서 끼워 놓은 게 아닌가라는 시선도 있고 또 다른 시선은 철저하게 수도권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경제성 얘기를 또 하면서 비판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비단 경제성만을 위한 사업은 분명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 말씀하신 이 수도권 지역과 언론의 중심으로 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돌파를 하고요. 또 나아가서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요. 이제부터 앞으로 남은 절차를 해내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국토부 고시가 있고 나면요.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예산 확보를 거쳐서 설계, 이제 건설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달빛 내륙철도의 경제성, 이 약점입니다. 경제성이 비용 대비 편익인데 0.483으로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결국 편익이 들인 비용의 절반도 안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상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면은 통과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전에 호남철 고속철도를 건설할 때요, 경제성이 0.34로 나와서 이거보다 나았지만 지어놓고 났더니 수요가 예측보다 서너 배를 넘는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에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대구시의 성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또 민주당과 정부의 성과로 자찬을 했는데요.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샴페인을 터트리는 거는 지금이 아니라 예타가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예타 면제가 돼서 이 착공, 이 가시화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도 정치권도 끝에 가서는 니 탓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끝에 가서도 내 덕분이야 하면서 자찬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남은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코로나로 충격을 받았던 경제가 회복을 보이면서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5월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증시가 급락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초로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반기에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지만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는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시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안병국 미래에셋증권 VIP 솔루션 본부 소속 담당이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행이죠. 처음에 두 분 모시고 얼마 전에 공매도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들을 가지고 주제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걱정을 했을 때 두 분 다 공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주식시장은 그렇게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경제라는 게 여러 위험 요인들 속에 있고 요즘 또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인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으면 또 걱정이 또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경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안 이사님 보시기에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언제쯤 되면 거의 정상화 아니면 정점에 이를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경기 부양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백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국면인데 뭐 지금 국면에서 경기가 이제 정점에 달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 부분은 이제 정상화가 되는 아직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일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올해까지는 뭐 경기 회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달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한 내년 정도 돼야지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황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그래도 백신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재정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글로벌 경기 회복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경기 회복세의 정점은 내년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회복되는 속도랑 그다음에 언제가 정점이 될 거냐를 조금 나눠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회복되는 속도는 오히려 지금이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2, 4분기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3, 4분기, 2, 4분기와 3, 4분기의 회복 속도는 아마 제일 빠를 걸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런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결국 이제 경기가 언제쯤 정점을 찍게 될 것이냐를 살펴보면 오히려 내년 2분기, 아마 내년 2분기 말 또는 3분기 초 이 정도 근처에서 그러니까 내년 이제 6월, 7월 그 근처가 되겠죠. 이 정도가 경기 회복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경제 상태로 완전히 복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회복 속도가 꽤 빠르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4분기에는 3분기보다는 오히려 회복 속도는 다소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2분기 말 정도가 아마도 경기 회복의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고 있는 주가 가치가 이런 경기 회복을 선반영한 주가는 뭐 일어날 일을 네. 선반영해서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이미 예상을 하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결과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이 정도면 그냥 적정 주가다 아니면 과잉 평가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희선님.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간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 기업들의 그 실적 속도도 상당히 네. 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예상 그 12개월 포드 기준으로 한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을 살펴보면은 지금 미국이 이제 21배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네. 유럽이 한 16.5배 정도. 그리고 중국이 한 그 16.5배. 그리고 한국은 지금 12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한국은 이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좀 나름대로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그것에 대한 수혜를 중국이나 한국이 많이 입으면서 네.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부분은 올 하반기까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급망이 정상화됐을 때 과연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처럼 계속 좋아질 건가 여부는 내년에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당장 올해까지 실적만 보더라도 현재 수준이 그렇게 고평가됐다라고 판단하기는 네. 아직 좀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흐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아직 고평가가 아니라 세계 시장 평가에 비하면 한국 주가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네. 상황이다.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고평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상승이 굉장히 빠른 속도, 특히 이제 사실 고평가 논란이 가장 심했던 시기 언제냐면 작년 연말, 그다음에 올해 1월까지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주가 상승 속도가 사실상 어마어마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주가 상승 속도가 빨랐던 시기가 바로 작년 이제 연말 근처부터 해서 올해 이제 1월 초까지 요 시기가 이제 딱 그 시기였는데 근데 그런 시기를 보내고 나서 1월 중순부터 사실 현재까지는 보면 주가가 이제 좀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거나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살짝 올라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올해 실적이랑 이제 주가의 흐름이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올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이제 영업이익, 1년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살펴보면 작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치를 살펴보면 올해는 200조 원의 영업이익까지 달성 가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낙관적인 그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예측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 200조 원 근처에 영업이익이 실제로 달성이 된다면 사실은 코스피 지수는 상승의 여력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네.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제 3분기에 접어들고 이제 4분기로 진행이 되면서 기업의 실적치들이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될 텐데요. 그런 업데이트 나오는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200조 원을 향해서 근접해서 계속 올라간다면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코스피 지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평가라고 보기는 다소간 조금 어렵다.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러한 실적 개선 과정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네. 하반기 장세가 주식시장 주가 색깔로 하자면 빨간색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하반기 네. 장세 전망 좀 해주시죠. 상반기보다는 좀 속도는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여전히 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방금 전에 이제 실적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그 산업별로 보게 되면은. 그 실적이 좋아지는 산업과 또 그렇지 않은 산업이 상당히 좀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해소되는 과정이 이제 하반기 이제 어느 정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속도는 완만하지만은 여전히 흐름 자체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은 우상향 완만한 기울기로 보이지만 올라간다. 홍호사님 동의하십니까? 네네. 일단 저는 3분기까지는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이사님의 견해랑 동일하지만 4분기에서는 약간 조금 조정 장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사실 현재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에 제동을 거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상승 쪽은 당연히 기업 실적 개선입니다. 경기 회복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죠. 그러면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고 영업이익은 늘어날 겁니다. 이 부분은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압력 요소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주가에 제동을 거는 요소도 있거든요. 네. 실적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이거 꽤 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연준도 그렇고요.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 테이퍼링이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4분기에는 이렇게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주가가 일정 기간은 조정기를 가져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분기까지는 완만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 다시 말해서 실적 개선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누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반대로 4분기로 가면 오히려 실적 개선은 꾸준하게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쉽게 말하면 힘을 얻으면서 주가가 조정기로 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안 이사님께서 훨씬 더 낙관적이신데 약간 낙관적으로 보신 듯이 말씀하시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4분기에는 조정장세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식시장 핵심 변수를 여러 가지를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참 애매한 말이지만 낙관론도 아니고 비관론도 아니니 약간 중립적인 말씀하셨는데 예, 예. 안 이사님은 4분기에도 여전히 이 추세는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거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부분이 이제 뭐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그런 부분들이 올 그 하반기 특히 4분기 그 정도에 그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런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겠지만은 네. 그게 실질적으로 그 테이퍼링이 실시되는 시기는 좀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조금 있습니다. 조금 시기가 뒤로 시기의 차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결국은 하긴 할 텐데 네네. 시기가 올해까지는 아니고 내년 초반 정도 황 박사님은 4분기면 시작하지 않을까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아주 거시적인 두 분의 분석이신데 이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쉽게 말해서 주식을 들고 있으라는 얘기냐 아니면 정리를 할 것이면 언제쯤 정리를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얘기들 나중에 말미 부분에 좀 해주십시오. 네네. 이 거시적인 정책은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지금 또 우리 주식 생각할 때 핵심 변수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 얘기인데
여러 군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 분, 조짐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분, 일시적이다, 장기적일 것이다, 주식시장을 흔들 만큼 강력하다, 아니면 이거는 조금 잠깐 영향을 줬다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워낙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두 분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상황하고 주식시장하고의 관계를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목사님? 저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는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이미 이제 그 관찰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난 5, 6년 정도의 기간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지금 시점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높아졌다가 다시 또 2% 아래로 훅 내려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견해들이 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이 당분간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 근처에서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 우리나라도 5%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3%를 넘어서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대내적인 이슈보다는 대외적인 이슈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국내 상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해외에서 주로 이제 유입되는 그런 압력 요인들에 의해서 인플레이션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나 저는 연준의 돈 풀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이제 미국 연준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유럽도 풀었고 일본도 풀었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푼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게 풀었어도 지금 미국 연준 같은 데서 엄청나게 지금 돈을 풀어놨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돈 푸는 속도가 너무 어마어마했다는 네. 거예요.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1조 달러 미만에서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돈풀기가, 1차 돈풀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돈풀기를 하면서 이 2008년도까지 1조 달러 미만이었던 것이 2014년도까지를 보면 4조 달러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3조 달러가 넘어가게 네. 되거든요. 4조 달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수준에서 한참 동안 유지가 되면서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19 이제 위기를 맞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또 돈 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준의 자산 규모가 7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1조 달러에서 4조 달러까지 올라오는데 걸렸던 시간은 그때 보면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1조에서 4조 달러까지 올라오는데 근데 4조 달러에서 7조 달러를 넘어가는 데는 불과 1년 3개월의 기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돈을 풀었는데 2008년도 지금 많은 분들이 2008년도에 엄청나게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다라는 부분을 지목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푼 돈도 사실 그때보다 조금 더 많은 거거든요. 물론 기간은 엄청 짧지만 조금 더 많이 풀었는데 그때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으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완전히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지만 요번에 안 그래도 많이 쌓여 있던 그런 돈 풀기에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금 쌓여서 그 쉽게 말하면 그 압력은 네. 이전에 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2008년에 돈 풀기 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네. 국제유가랑 원자재랑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거랑 직접적으로 돈 풀기에 이게 결과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원자재 가격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에 경기 회복세까지 지금보다 더 뚜렷해진다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통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통으로 바꾸기는커녕 아직도 계획되고 있는 돈이 덜 풀렸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지금 매달 1,300억 달러의 양적 완화,
사들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채권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채권을 사들이는 것만 종료를 해도 일단 돈풀 연준의 돈풀기 자체는 이제 막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방향성을 가질 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까지 시작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돈 풀기를 막 이제 중단을 하고 다시 오히려 수도꼭지 완전히 잠가서 조이기에 들어가는 네. 그런 이제 방향성으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 사장님, 실제로 우리 주식 시장에도 예. 인플레로 인한 원인은 인플레겠죠. 그래서 연준이 황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줄을 조이게 되면 채권 금리를 채권을 사들이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 소식만으로도 우리 증시에 바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시장에는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게 됩니다. 과거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그 경기가 정상화되고 나서 테이퍼링 부분을 이제 언제 발표를 했었냐면은 2013년 그 5월 달에 테이퍼링을 네.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실시된 거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테이퍼링이 실시가 됐습니다. 네. 2013년 5월에 발표를 했을 당시에 보게 되면은 선진 시장은 나름대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는데 이머징 시장 쪽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 움직여졌습니다. 네. 이게 그 시장의 돈이 이제 먼저 흡수될 때는 선진 시장 쪽에서 흡수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이머징 시장 쪽이 먼저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네. 그런 효과 네. 때문에 이제 그랬던 부분이고 만약에 그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그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선진 시장보다는 이머징 시장 쪽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갈등이 있는데 지금 살짝 있었지만 이 정도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한 번 더 할 것이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짧게 황 박사님, 미중 갈등 재연이라든지 이게 가능한 전개 양상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이게 전개된다면 어떤 국제적인 어떤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올지 짧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미중 갈등은 당장 표면화될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로부터 받은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다른 종류의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양 국가에 모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통제하에 들어갔다 라는 판단이 설 때까지는 본격적인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네.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표면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다툼이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평화기 휴지기로 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본격화될 시기의 문제일 뿐인 거고요. 이것이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기간을 가질 뿐인 것이고요. 다시 어느 정도 그런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판단이 되면 이 두 국가의 패권 다툼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하면서 중국을 조금 옥죄이는 방식으로 해서 더욱더 이런 대립 구조를 강화시켜 나갈 가능성을 높게 예상해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3분기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안희사님 말씀 좀 주시죠. 이게 작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지수가 급락한 과정에서 이제 회복될 때 그 시장을 이끌었던 그 주 업종, 주도 종목군들은 성장주였습니다. 성장주였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은 이제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급락을 했던 경기와 관련된 그런 그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올 하반기에는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좀 유망할까라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저는 그 작년에는 성장주, 올 상반기에는 가치주였다라고 하면은 그 하반기에는 이제 좀 섞어서 성장주 내에서도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는 그 우량한 성장주들, 그리고 가치주 내에서도 그 성장이 어느 정도 따라와 주는 가치주,
뭐 그런 주식들, 결국 말하면 실적과 관련된 주식들이 하반기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초점을 실적에 맞추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주식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정말 실적이 낫는가? 네. 이 지점이 제일 먼저 검토돼야 한다. 황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3분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 이슈들이 다시 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조정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한 1년 정도 내지는 그보다도 더 긴 기간 동안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안 이사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듯이 실적이 괜찮을 수 있는 종목들이냐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장주 중에서도 잘 나가는 성장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치주 중에서도 그 여전히 소외받는 가치주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앞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안 가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작년 코로나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급락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거의 안 올랐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주가가 거의 안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외를 받고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성장성 내지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외받을 가능성들이 높다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실적의 개선 내지는 비즈니스의 확장이 가능한 종목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옥석 가리기로 이렇게 구분해 내시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답에 가까운 말씀이시죠? 정답이신데 항상 왜 주위에는 보면 권투는 치고 빠지고 해야 된다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왜 나는 맞고 빠지고 내가 들어가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을 참 찾기가 힘든데 다들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야 되고 가치 투자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지만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게 정말 수익이 내가 갖고 있는 유보금, 그러니까 빚을 내지 않은 돈을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또 옆에서 누가 주식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 다소 금리가 싸니까 빚을 내서라도 나는 주식 한번 해보겠다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데 동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흡이 짧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어떤 토론을 마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별 종목들은 올랐다 빠졌다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 지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버티는 종목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추세가 괜찮다면 두 분 말씀처럼 안 이사님은 4분기까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6개월 정도는 지그시 좀 실적을 바라보고 실적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 당장 한 며칠, 한 몇 주간 조정을 받거나 이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네. 없다. 자, 좀 구체적으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요즘 중국 주식도 네. 하고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글로벌 주식 시장 흐름을 예측해 본다면 어떤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망할까요? 안 이사님. 미국이 그래도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 시장이 뭐 가장 그 선호되는 그런 시장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유럽 쪽의 경기도 지금 회복세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만약에 미국이 그 경기가 뭐 갑자기 그 지금 좋아지다가 안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그 선진 시장 내에서는 미국 시장 네. 그리고 선진 시장하고 신흥 시장하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선진 시장이 훨씬 또 유리한 그런 시장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네, 황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 이사님과 전적으로 이제 의견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보통 이제 많이 미국과 중국을 놓고 보시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올해 내지는 내년까지를 봤을 때 사실 중국도 그렇게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어디에서 더 많은 이제 쉽게 말하면 자산 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당연히 중국보다는 미국일 가능성들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양적 완화 그리고 요즘 이제 굉장히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산업과 관련된 그런 벤처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탄생하는 곳이 또 미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중국 주식보다는 오히려 미국 주식이 그래도 더 그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내 수익률은 저조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그냥 뭐 특정 개인들의 기분이라든가 자기 계좌의 현황이 아니고요. 수치적으로도 별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지난 코로나 때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도. 한의사님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처음에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시점에 그 주식을 이제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가 성장주가 지금까지 계속 올랐던 것이 아니라 성장주가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을 주도했던 부분들이 또 가치주가 주도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그 패턴을 또 잘못 맞추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이 안 좋을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예, 맞고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VIP 고객분들 이제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은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은 정말로 우량, 핵심, 그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일일비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수익과 연관시켜 본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자꾸만 쫓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클을 잘못 맞추게 되면은 오히려 계속 수익이 마이너스 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수익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네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질문을 하게 되면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안 의사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고 우량주를 사서 느긋하게 기다리고 네. 장기 투자를 해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황 박사님, 일반 개인들이 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까요? 일단 이제 그런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실 수 있는 이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들은 원칙을 만들고 이러한 원칙을 시스템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심리적인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배제를 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만족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종목들, 이러이러한 산업들을 편입시키거나 혹은 매도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분들 중에서는 원칙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이거를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원칙에 따라서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네. 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거래 패턴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주 거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기관들은 이제 자금 규모가 크니까 분산 투자가 개인들보다 훨씬 용이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다섯 종목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분산 투자의 정도가 굉장히 낮으시고요. 그리고 위험 관리 전략 예를 들자면 기관들은 로스컷 손절과 관련된 그런 원칙이 있으면 그러면 조건이 만족되면 기계적으로 이런 원칙들을 적용을 시키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위험 관리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 오히려 더 심리 상태 내지는 기분, 감 이런 거에 의존하시는 그런 방식의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다고 봤을 때 이런 점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싶습니다. 본인 욕심이 본인 들어오는 돈을 막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한번 선택을 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종목이 우량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면 믿고 맡겨놓고 기다리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차라리 주식 앱을 지우라고 하는 이유를 뭐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확실히 믿을 만한 종목을 샀다면
앱을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자, 상반기에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만 되면 곧바로 뭐 몇 배 상승을 가져와서 당첨 자체가 이미 수익을 확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었었는데 하반기에도 이렇게 또 우량주들이 상장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이렇게 될까요? 그 공모주와 관련해서는 수익은 일단 그 시장 수익률은 좀 초과하는 그런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공모주 신청을 해서 이제 상장이 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심사가 상당히 지금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종목들, 뭐 탈락하는 종목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 좋은 종목들이 상장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 공모주, 그러니까 새로 상장되는 종목의 수익률은 그 시장 수익률, 초반기에는 시장 수익률 충분히 웃돌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지분이나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이렇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라는 조언을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짧게 마지막 마무리로 해주시죠. 안희선이 먼저 하실까요? 뭐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그 거듭 강조드리지만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한두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포트폴리오 부분을 조금 그 상반된 그런 종목군도 상관이 없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분산 투자를 해놓는 그런 전략이 수익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그런 전략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시장이 그 흐름 자체는 뭐 상당히 좀 완만하더라도 계속 견조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서 시장에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서 뭐 수익 측면에서도 좀 좋은 상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황세현 박사님.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해서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는 단계에서는 시작은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기가 확장되고 있느냐, 그럼으로써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상승에 대한 여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이제 내가 지금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괜찮을 기업이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산업 구조가 지금 확실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그런 방식에 의해서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던 그런 기업들은 사실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여전히 외면을 받고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이렇게 코로나19 이후의 산업 구조의 변화 자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이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투자 포트폴리오에 녹여내시는 그런 모습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하반기 주식시장 변수와 영향에 대해서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안병국 미래에셋증권 VIP 솔루션 본부 이사님 모시고 토론 나눠봤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는 물건을 반품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반품을 해도 된다는 말이겠지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91억 원 부동산을 56억 원 빚으로 산 것입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의 투기를 투자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아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임명할 때는 LH 비리로 나라가 들끓던 시점이었습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가 당시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던 자리에서 물러나 곧바로 정치에 뛰어든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말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과 같은 대표적인 권력기관의 장이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중간에 그만둔 역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정치 참여를 정권에 대한 단순 변심에 의해 그들을 발탁해준 대통령과 여당의 신임을 반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시선은 단순 변심이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인한 반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